이번 시간은 원의 접선, 두 직선에 접하는 원을 그리는 방법에 대하여 학습하겠습니다. 5부터 두 직선 위에 포물선을 그립니다. 5에 컴퍼스의 바늘을 맞추고 두 개의 직선에 교차되게 그립니다. 크기는 크지 않게 주의하여 그립니다. 다음으로 두 직선 내부에 포물선을 교차하여 그립니다. 방금 그린 포물선과 AO, BO 각각의 교점부터 포물선을 교차하여 그립니다. 크기는 변하지 않게 주의합니다. 교점과 O를 연결합니다. 이것이 각 A, O, B의 이등분선이 됩니다. 교점을 중심으로 컴퍼스를 이용해 원을 그립니다. 원이 두 개의 직선에 접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각의 이등분선 위에 점에서는 어디든 두 직선에 접하는 원형을 그릴 수 있습니다. 그럼 한번 확인해 볼까요? 보이는 것과 같이 그려집니다. 그럼 연습 문제를 풀어볼까요?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고 연습 문제를 풀어보세요. 다 푼 뒤에는 재생 버튼을 눌러 정답을 확인해보세요. 그럼 정답을 확인해볼까요? 각 AOB가 둔각의 경우여도 똑같이 원을 그릴 수 있습니다. 모두 잘 풀었나요? 마지막으로 오늘의 학습 정리입니다. 5부터 두 직선 위에 포물선을 그립니다. 두 직선 내부에 포물선을 교차하여 그립니다. 이의 교점과 O를 연결한 선이 각 AOB의 이등분선이 되어 있습니다. 이의 교점을 중심으로 두 직선에 접하는 원을 그릴 수 있습니다. 이것으로 오늘의 학습을 마치겠습니다.